자, 먼저 아이비와 레이디스 코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레이디스 코드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입니다. 네. 예, 예. 그 제가 갈치라고 예, 좀 속상하진 않으세요? 전혀요. 아, 그래요? 네,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평소에도 이런 거 입고 다니거든요. 아, 정말요? 과감한 걸 좋아해요. 오, 네. 평소에요? 네. 진짜? 네. 그럼 앞으로 네. 센 갈치로 예, 저희가. 그 연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욕심 내고 싶죠?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로 그렇죠. 활발하게 활동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탤런트 주원 씨와 함께 고스트라는 작품 들어가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시죠? 네. 네, 그 작품. 그거 뮤지컬 합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거기서 데미무어. 네. 그 도자기 연습하고 있어요. 도자기? 네. 그러면 도자기 직접 하면서 노래도 직접 부르면서. 네.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백허그 아시죠? 오! 아니 그게 제 정신에 이게 도자기가 이게 돼요? 그래서 만들다가 부시는 거예요. 결국에는 작품 활동을 못하고 네, 네,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는데 꿋꿋하게 항아리를 만들어내도 얼마나 재미없죠? 웃기겠어요. 그렇죠? 재미있어요. 우리 저 레코는 우리 네. 아이비 언니 믿고 왔어요? 아니면 오늘 또 연습 많이 했어요? 아 지금 네,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. 저번에 막 너네 많이 외웠어? 그래서 아 저희 네 뭐 열심히 했어요. 나 하나도 못 외웠어. 어떻게 미안하다 이러시더니 한 다 하시는 거예요. 지난번에 네 하나도 안 틀리시고 네.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고 학교 와서 공부 안 하는 척 하고 있는 소리 없는 강자들이 진짜 그런 센 학생들 거예요. 있잖아요. 네. 자 이제 이 두 분은 네. 정말 키도 크시고.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요. 시원시원한 두 분이에요. 네. 우리 서수남 씨와 우리 김현심 씨. 우리 김현심 씨가 지금 오늘 부상 투혼인 게 갈비뼈 금이 가셨대요. 네. 네. 아, 뭐 하다가 갈비뼈 금이 갔어요? 제가 원래는 운동을 집에서 춤으로 하거든요. 네. 한 시간 이상? 근데 웨이브를 너무 이렇게 팍 꺾으면서 어머.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. 어머!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. 그렇게 팍팍 꺾을 나이는 지났다고 그러니까요. 봐요. 맞아요. 아니, 그 가발은 아니죠 오늘? 가발이에요. 잠시만요. 넘어갔네요. 넘어갔어요. 가발 좀 넘어갔어요. 오프닝 때보다. 잠깐만. 현심 씨, 머리 좀 네. 다른 분 노래할 때 살짝 정리하실게요. 정리할게요. 자, 그리고 자 네. 우리 서수환 선배님이 지난번에 우승하시고 또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어요. 네. 아, 어디죠, 선배님? 아, 아프리카 우간다. 우간다. 네, 오지입니다. 오지. 아, 오지예요. 네. 아우 봉사활동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우간다에서 그 특별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먼저 보살피고 왔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아 그리고 저 우간다의 어린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키가 큰 줄 알겠다. 그렇죠. 서수선 씨를 봤으니 서수선 선배님을 뵀으니 네. 네. 아 그렇지 않나요? 조그만 사람들도 가니까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우승민 씨를 잡았어요 지금 네. 카메라 감독님께서 그렇군요. 예, 이런 예. 아이도 간다라는 거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보여주셨네요. 그렇습니다. 웃음이도 좀 가야죠. 네. 네. 자 그럼 먼저 우리 아이비랑 레이디스 코드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이비랑 레이디스 코드입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택시형 택시
보통 그 학부형들 예예 그 남편이라든지